싸다라는 네. 우리 숙형 선생님이 생각하는 기준. 펀하고 PBR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가지 투자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그 샀을 때의 이유, 네. 거기에서 좀 어긋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걸로, 손절하시는 걸로.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가치까지는 가치고, 가치주고, 그걸 넘어서는 거는 저는 투기주가 되어버렸다. 이제 저는 저런 그래 판단을 그래요. 네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배당 수익률을 먼저 보는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자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혹시나 돈을 잃더라도 다시금 안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만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노후 자금을 가지고 뭔가 안정적인 파이프라인,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실 때 혹시나 잘못되거나 돈을 잃거나 하면은 상당히 데미지가 커지죠. 그래서 이런 분일수록 좀 더 잃지 않는 투자, 안전한 투자, 그걸 우리말로 뭐 가치 투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이러한 투자를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모신 분은 이웃지 워렌 버핏 숙향의 투자일기 책 저자시죠? 네, 숙향님. 네,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어떻게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을 내면서 네,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그 비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얼굴 공개하시기가 네, 좀 거북하셔서 이제 마스크 쓰고 하신다는 거 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요즘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또 최근 좋았다가 또 어려워지는 장. 일단 현재 시장을 우리 숙향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가치 투자자니까 말 그대로 가치 투자는 주식이 싸면은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거니까 시장하고는 크게 인연을 하지 않는데 원래 이제 올해는 저희가 우리 가치 투자는 무조건 시장이 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많이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면은 그냥 괜찮고 그리고 싼 주식이 너무 많으니까 주위에는 오히려 빨리 좀 샀으면 좋겠다 주식을 그렇게 권하고 그러고 있죠. 뭐. 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네, 이웃지 워렌 버핏 숙향의 주식 투자 이야기 책. 네. 워렌 버핏의 이런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지만 실제로는 뭐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법이 더 가깝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은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 비해서 싼 거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핏은 처음에는 제 서성 그대로 따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자금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래 가치, 그 미래 성장 가치 쪽으로 뭐 좀 전향을 했다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좀 바뀌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미래 성장 가치를 지향하는 게 워렌 버핏이라고 보고 그레이엄은 현재 가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가치에 기반을 두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그런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버핏 따라할 필요 없이 그레이엄 방식을 해도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 할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소위 한국에는 주기적으로 순환매라는 형태로 그 테마주들이 막 오르지 않습니까? 네. 뭐 로봇주가 됐든 바이오주가 됐든 이러한 주식들은 관심을 안 가지시나요? 대부분 테마가 우리가 이제 인식할 때쯤 되면은 이제 이미 많이 필사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센스가 떠진다 할까 그래가지고 거의 그쪽으로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이런 테마주들이 사실 급등할 때는 또 많이 오르잖아요. 빠질 때는 또 무섭게 빠지지만 왜 이런 쪽보다는 이 가치 투자를 지향하게 되셨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투자를 시작한 게 1985년인데 네. 그때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자금 회계 쪽이고 전공도 그쪽에 하다 보니까 장부를 쓴 보고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좀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테마는 있는 거니까 그쪽은 기본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비싸니까 제가 아는 가치에 비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안 맞았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일단 비싸면은 이제 손이 안 나가니까. 일단 비싸면 안 산다. 네, 네. 이 원칙은 네. 일단 돈은 잃지 않는다 이런 게 바탕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동안 투자하신 그 네. 투자 수익률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건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제 첫 책에는 제가 첫 책이 2016년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까지 10년 동안 수익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10년 수익률이 지금 보면은 당시 이제 복리 수익률로 21.9%. 시장은 복리로 3.6% 밖에 안 됐었어요. 아,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이겼죠. 7배 이겼네요. 시장을. 그렇게 되네요. 37, 21. 그리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책은 제가 2020년에 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곧 지난 4년 동안이니까 2019년까지 실적인데, 그 2019년까지 실적은 이제 14년 평균이니까, 요때까지는 시장은 3.4%고 저는 많이 좀 까먹었죠. 18.4% 이때까지. 아. 그래서 이제 15% 이겼고. 그러니까 상당히 뭐 괜찮은.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는 2022년까지요. 그 17년 동안은 시장이 2.9% 올랐고 복리 수익률입니다. 네. 저는 이제 16.6%니까 13.7% 이겼죠. 요걸 이제 이 퍼센트로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네. 금액을 넣어버리면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 2005년 연말에. 네. 그러면은 시장 그대로 따라갔으면은 1억이 1억 6,200 밖에 안 되고요. 저는 이제 13억 6,800이 되니까 12억 정도 이게.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치 투자, 네. 안전한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또 수익이 그렇게 네. 높지 않을 것 같은데 따져보면 또 네. 상당한 수익을 얻으셨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 뭐냐 매매를 잘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거의 누가 봐 이제 콘테에 가깝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싼 주식을 배당 많이 주는 주식으로 해가 배당 받아가 재투자하고 하면 뭐 이 정도 수익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게 싼 주식 네, 말씀하시는데 네, 네, 네. 싸다라는 네. 우리 숙향 선생님이 생각하는 기준 어떤 주식이 싸다고 느끼시는 네, 건지. 그거는 이제 PER하고 PBR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가지 투자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그러니까 PER은 12야, PBR은 1이야,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은행금리 이상.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게 굳이 적용 안 해도 되는데 아주 경험이 없는 분들은 최대한 안 읽기 위해서 순연금회사.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은 돈 장사를 하니까 순연금 따질 필요가 없고 네. 그 회사들은 이제 투자한 자산이나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게 부실 여부만 따지면 되는 거고 네. 다른 기타 제조업이나 서비스 회사들은 이왕이면 순연금 회사. 수익률? 순연금. 그러니까 현금이. 아, 순현금 흐름. 예, 순현금. 예. 흐름보다는 자체 그냥 현금이 더 많은 회사. 아. 그래서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지금 그러한 기준으로 그냥 투자를 하시는데도 네.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다. 그게 뭐 이렇게. 예, 결과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주식 투자가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왜냐면 이게 언제 오를지 언제 빠질지 모르고 막 변동성에서 오를 거 생각하고 했는데 떨어지고. 네. 근데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번 사서 20, 30% 빠지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된다. 이런 말씀을 보통 하시던데. 그렇죠. 사고 이 밑으로 많이 떨어지신 네. 그런 경험들도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이제 펀드 숙향이라 해가지고. 가시타 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이제 카페 큰 카페인데 거기에 이제 매달 올리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펀드 친구라고 한 8년 반 정도 올린 게 있었고 그거 끝나고 이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KPS 홀딩스 같은 게 20% 이상 마이너스일 거고 또 뭐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자산 신탁이 요즘 조금 회복했지만은 거의 그 정도 꽤 있죠. 아, 그러면 그렇게 내가 오를 거를 생각하고 또 충분히 저평가 받고 네. 있다 생각해서 사셨는데 네. 그렇게 막 하락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보통은 한 몇 프로 정도는 참는데 한 10%, 20% 빠지면은 네. 아, 이거 잘못 샀나 보다 손절하거나 이러잖아요.
이제 일단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돈이 있으면 이제 사실은 그 주식을 더 살 거고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 많이 오른 주식도 있거든요. 그 중에 그럼 네. 그걸 팔게 되면 그 주식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손절매할 만한 상황이 되면 해야죠. 만약에 정 이제 생각했던 거가 너무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 네. 사실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먼저 뭐 네. 기본적으로 싸다라는 전제가 네. 있을 네. 거고 또 그 외에 네.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손절하실 때 기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손절은 사실 잘 안 하는데 이제 이 펀드 숙창을 운영한 게 이제 2년이 안 됐거든요. 올 9월 말 되면 2년이 되는데 그게 딱 하나 손절매가 있었던 게 에스텍이라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작년 실적이 되게 안 좋아, 재작년이니까 헷갈리네,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국 저기 항만이 이제 정체되었을 때 네, 한동안. 그랬죠. 그때 이제 이런 자동차, 이제 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죠. 이제 이어폰 쪽인데. 근데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정체가 되니까 그걸 이제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 항공으로도 또 보내야 되겠죠. 그게 이중으로 깨진 거죠. 항공으로 해야 해서 깨지는 거. 이제 물류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간 거죠. 정체되면서.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어요. 3분기, 4분기가. 아,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 그 같은 자동차 부품 회사도 그런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럼 다른 데도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유난히 못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영진이 무능하다. 근데 마치 이제 그 실적이 나왔는데도 한 8,000원대로 주가가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가치가 상당히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 다른 주식도 좀 많이 빠지니까 이거 뭐 굳이 이걸 들고 있느니 손절매도 하고 다른 주식을 사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교체 매매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제 직원으로는. 그게 예, 주식 투자하시는 그 총 그 네. 기간 중에 한 번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아주 예전에는 뭐 사만 기업 같은 거 괜히 오래 가지고 있다가 이제 손절매, 그때 손절매 잘한 게 그 뒤에 상장 폐지됐으니까 그 전에 했으니까 뭐 했는데 몇 번 있죠. 그러니까 그 샀을 때 이유 네. 거기에서 좀 어긋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걸로 손절하시는 걸로. 그렇죠. 그게 이제 한 분기 두 분기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게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게 있겠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예.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또 전제가 되니까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러나 어쨌건 그거 외에는 네. 오를 거라고 물론 생각은 하지만 샀는데 산 이유가 그대로 살아 있음에도 주가가 떨어진다 할 때는 그냥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가신다는 거. 네. 근데 그렇게 사신 그 주식을 또 매도는 언제 하실까? 왜냐하면 수익을 챙기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네, 네. 그래서 항상 이 50% 수익 났을 때 그걸 못 팔고 네, 20% 30% 돼서 팔려니까 그 50%대가 기억나서 또 못 팔다가 또 원금 오고. 그렇죠. 언제 팔아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그 활용하는 내재 가치가 있거든요. 네. 그 보통 내재 가치라면은 워런 버핏도 쓰고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제 DCF로 해가지고 미래에 들어올 수익을 이제 이자율로 할인해가 하는 그 방식인데 그거는 미래의 이익을 예측해야 되고 금리까지 해야 되니까 굉장히 저는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면은 우리나라 상속세법에 그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과표를 그래. 매기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제 최근 연도의 자산 가치에다가, 최근 3개년, 그러니까, 3개년 이익을, 이제 뭐라나, 가산한다 하나, 이제 제일 최근 거를 3을 주고, 그 앞에 거를 2를 주고, 그 전전 연도는 1을 주가, 그래가지고 6으로 다시 나누죠. 그 평균 이익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자산 가치하고 이익 가치를 저는 이제 두 개를 더해가 나누기 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재 가치가 나오는데 이제 그 상속세법에서는 수익에다가 3을 줘요. 네. 이제 자산 가치 2을 주고 그 수익에다 더 비중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기 5를 하는데 그 정도 하면은 그냥 뭐 좀 제가 보기엔 좀 합리적이 아닐까.
그래서 그거를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보는 조선 이하 내재 가치는 16,000원 정도인데 저는 이제 15,000원을 일단 평가 대략 해놓고 들어가거든요. 아, 그 계산법에 의해서? 네, 정확하게 계산 16,100 얼마 나와요 작년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 인적 분할하고 그 다음에 액면 분할 5,000원짜리 500원 액면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 시선을 끌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000원대 사실은 거의 다 팔았어요. 팔고 다시 또 내려오길래 다 조금 더 샀다가 그래도 최근에 또 팔았는데 지금 이제 21,200원에 어저께 끝났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생각하는 가치까지는 가치고 가치주고 그걸 넘어서는 거는 저는 투기로 들어가 투기주가 돼버렸다. 이제 저는 저런 그래 판단해 버려요. 아, 네. 그래서 그보다 더 날아가는 그런 뭐 나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 많이 드세요. 그런데 제가 팔면 어마어마하게 오는 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개하는 포트폴리오에서도 제가 팔고 난 뒤에 항상 그 월말에 매달 한 달씩 공개하니까 항상 팔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게 대부분이니까 별로 남한테 부끄러운 뭐라 그러지? 부끄럽다 그게 아니죠? 부담스럽다? 미안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다면 네. 그 말씀하신 그 계산법 내재가치 네, 상속세법에 의한 네, 네. 그걸로 딱 계산해서 그냥 목표 주가 네. 딱 설정하시고 거기에 네. 오면 일단 매도하신다. 이제 고까지 가는 거 되게 행복한 경우고요. 대부분 이제 만약에 중간에 급등하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가시주들은 평소 거래량이 없는 주식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어떤 세력이든 어떤 강한 매수자든 들어오면은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급등할 때는 조금 팔아주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오를 때 네. 내가 목표로 하는 주가가 2만 원이지만 만 원짜리가 네. 갑자기 15,000원, 16,000원이 되면 그렇죠. 네네. 일부를 다는 아니고 일부 팔아주면 거기에 다시 내려가면 다시 사서 가격을 낮추는 식이 되는 거고 그거는 존 레프나 이런 분들이 다 권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살 때도 분할 매수, 팔 때도 분할 매도 그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그 사실 이 파는 거 얼마의 수익을 확정지면서 파느냐는 참 행복한 일이다. 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잘 사야 된다. 이 매수 시점이 참 중요하다는 사야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어떨 때 어떤 방식으로 매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하는 거는 그 배당 수익률부터 먼저 봅니다. 아, 일단 배당주 중심으로 보시나요? 아니, 배당 수익률 일단 높은 거. 그러니까 세 가지, 네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배당 수익률을 먼저 보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네이버에 정권 홈페이지에 가면 국내 시장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은 배당이 있어요. 그걸 탁 누르면 배당수 높은 것부터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은행금리라고 했지만 은행금리가 지금 1년 정기예금리가 은행권은 거의 4%가 최고고 저축은행까지 가면 한 4.5% 나오거든요. 4% 정도 되는 게 거의 한 250개가 될 거예요. 네. 지금. 그 중에서 PR 낮은 거, PBR 낮은 거를 하면 되죠. 근데 그거 할 때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꾸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렇죠.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보통 몇 개년을 보세요? 저는 사실 하나를 그렇게 고른다면은 거의 한 10년 정도는 보죠. 아, 10년 정도. 예, 그렇게 쭉 흘러온 걸 봐야지 아, 이 회사가 그런 회사구나. 예,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실 때 네. 우리 보통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분할 매수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서 하루 세 번 나누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사는 분도 있고 네네.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나요? 저도 빨리 사는 편이라 말이 분할 매수지 며칠을 안 가는 것 같아요. 괜찮다 싶으면 그냥 네, 바로 사신다. 네. 분할 매도한다지만은 근데 이건 아닌 것 싶은데 할 때는 그날 다 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긴 기간을 잡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주식 네.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는 네. 사고 싶은 주식을 찾는 게 중요하지 네. 그렇다면 그냥 사는 거는 네. 뭐 분할이든 아니면 바로 사든 네. 별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의 주식 10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 회사, 저 펀드 수평이라고 공개하고 있는 게 5억짜리인데, 그거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지만, 이제 다 들어간 상태에서는 거의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오히려 이제 매도할 때 분할 매도는 조금 되는. 매도할 때만. 네네. 그럼 분할 매도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몇 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한 서너 번은 나누자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렇게 칼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 네. 보시면서. 왜냐면 얼마 지금 디테일 오토모티브 같은 게 지금 제가 판 가격보다 두 배는 더 올랐는데, 그런 경우는 디테일 오토모티브가 어떻게 바뀌었나 하여튼 그 회사가 갑자기 이제 두산 기계를 인수하겠다고 공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지요? 새우가 고래를 먹는다나? 택도 없는 얘기? 예, 그래. 제가 보기에는 두산 기계는 5천억짜리인데 그걸 2조 원가 1위 주고 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다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뭐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건 후회는 안 하시네. 왜냐면 원칙이 고를 게. 후회하죠. 후회하는데. 근데 내 그거 깜냥이라 할까? 내 스타일이니까. 뭐. 그렇죠. 근데 고루한 투자 원칙이나 습관이 네. 사실은 계속해서 그런 안정적인 주식 혹은 네. 안정적인 그 수익을 찾는 하나의 그 투자 기준이신 거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나 어쨌건 그러한 투자 원칙으로 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 동안에 네. 수익률이 16.6%, 네. 네. 시장은 2.9% 오르는 네. 동안 평균 네. 네, 이런 큰 수익을 얻으셨다. 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 방식을 네. 통해서도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